1,000원을 들고 나와서 400원짜리 점심을 사 먹었다라고 했을 때 걔가 얼마의 돈을 갖게 되냐라고 했을 때 이거를 600원이라고 대답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애초에 내 주머니에 500원이 있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얘기 달라지죠? 500원이 있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600원이 늘어났으니까 1,100원을 갖고 있게 되는 거고, 만약에 1,000원을 갖고 있게 되면 있었다면 1,600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 개가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었느냐, 이걸 알고 있어야지 개의 절대량을 알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 사실로부터 알수 있는 거는 에너지의 변화, 즉 개의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을 알수 있을 뿐이에요. 얼마를 갖고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얼마만큼 600원이 늘어났을 거라는 거는 누구나 다알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건 내부 에너지의 절대량이 아니라 바로 뭐다?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다라고 해서 열역학 제1법칙을 수학적으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주어지죠. 요렇게. 그래서 거기 밑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개에서 여기서 빠져나갔을 때가 바로 뭐가 되느냐 하면 요 값은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주변으로 나갔을 때가 바로 양의 값을 갖는 거고, 얘는 들어왔을 때가 양의 값을 갖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즉, 이거는 부호를 정하기에 앞서서 개로부터 개를 정하고, 이 개로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얼마만큼 나갔느냐만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부호에 너무 얽매여가지고 막 하다 보면 머리 아프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개를 기준으로 에너지가 들어왔느냐, 나갔느냐, 이것만 우리가 잘 따지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개라고 하는 게그 밑에 나와 있는데, 이 개를 한번 좀 봅시다. 이 개는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죠. 뭐냐면, 뭐로 나누냐면, 나누는 기준이 바로 물질과 에너지의 이동을 가지고 나누게 되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뭐가 있느냐면, 열린 개가 있고, 닫힌 개가 있고, 고립계가 있죠. 열린 개라고 하는 거는 물질이나, 그러니까 얘네들의 출입이에요, 출입. 즉, 들어오고 나가는 거. 들어오고 나가는 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개를 나누는데, 열린 개라고 하는 거는 물질과 에너지의 출입이 자유로운 개를 우리가 열린 개라고 해요. 요거 열린 개. 상대적으로 이 열린 개는 우리가 해석하기가 상당히 복잡하죠. 왜? 물질과 에너지가 수시로 드나드니까. 다음에, 고립계라고 하는 건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 얘네들이. 요 물질과 에너지의 출입이 불가능한 개를 우리가 고립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닫힌 개는 뭐냐? 물질은 들락날락 할수 없지만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출입이 가능한 거. 자, 이게 우리가 가장 많이 다루는 내용이죠, 요거. 닫힌 개. 왜냐하면 요거 닫힌 개의 얘는 뭘 보면 되냐면 우리 지구 보면 돼요, 지구. 지구는 우주하고의 물질 교환은 거의 없지만, 물질은 거의 없지만, 에너지는 끊임없이 들어오고 나가죠. 태양 에너지 나가고 지구 복사 에너지 나가니까. 그래서, 요렇게, 개를 나누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열역학 제1법칙의 수학적인 표현하고. 자, 그러면은, 그 뒤에 여러 가지 우리가 나오는데, 비흐름 공정과 정상 상태의 흐름 공정이라는 게 나오죠. 자, 비흐름 공정이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어떻게 돼? 요렇게 조건이 닫힌 개라고 하는 게 이제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들어오고 나갔을 때요 둘의 차이는 뭐와 같다?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하는 게 비흐름 공정이고,